난 손을 쓰겠어.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저 진짜 죄송한데 여기서 좀 좀 싸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 필요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옵니다. 오늘부터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패턴, 누구의 패턴이 더 효과적인지를 겨뤄보자. 네. 그럼 우리 뭐 하나 걸고 하죠. 뭐. 이번에 투표를 좀 더 적게 받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 요구하는 틱톡 춤 콜? 콜? 전 할 수 있어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괜찮아. 네. 할 수 있어. 콜? 콜? 오케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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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이 표현이 너무나도 필요해질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옵니다. 오늘의 패턴은 I would rather. 나는 차라리 뭘 할 것 같아. 발음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죠. would가. 입술을 빼고 나서 집어넣을 때 would 하시면 돼요. would, would. 그래야 부드러운 그 would 소리가 나와요. 아, 근데 쌤 저는 급똥 상황일 때 I would rather 골랐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주제가 똥이니만큼 네. 길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어, 난 차라리 그러면 차에서 그냥 싸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would rather take a dump. 여러분 똥 싸다는 take a dump이에요. I would rather take a dump in my car. 어디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나가도 아무도 없어요. 없나요? 전화할 수도 없어요. 뭐 양말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나는 차라리 내 양말을 쓰겠어. I would rather use my socks. I would rather use my sock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이 문장이 꼭 우리 똥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use를 넣어서 I would rather use my socks. I would rather use my bag.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차라리 난 손을 쓰겠어. I would rather use my hand. 오늘 좀 자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제 표현이 훨씬 자신 있어요. 그럼 그건 확인을 해봐야죠. 자, 갈까요 그러면? 네, 네. 오케이?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 설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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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생각. 제가 로드트립을 다녀왔었잖아요. 뉴욕에서 LA까지 11,000km를 탔는데 8시간, 9시간까지도 운전을 해야 운전을 해야 될 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number 뭐냐면 one. It was number one. Number one. But right? yeah. Not number two. But my pattern works for both number one and two. Here? I mean, hey, don't point it.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나는 게 한 3시간쯤 혼자 쭉 안 쉬고 운전하고 있을 때 어 급한 넘버 원이 올 때가 있어요. 노점상 같은 거 비슷한 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Do you know where the bathroom is? 그래서 Oh, are you in a hurry? Yes, yes. 그러니까 그랬던 외국인이 한 명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래, 네. 그 뒤로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뭐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식당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 갔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어 잠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Do you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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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죠? 이게 여러분 Do you mind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Do you mind? Mind가 신경 쓰다 이런 거거든요. Do you mind if I? Do you mind 뒤에 동사 진행형 직역을 하자면은 If I, 내가 만약 뭐뭐 하면 너가 신경이 쓰일까? 너 그렇게 하는 거 괜찮아? 예를 들자면은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Open the door, please. 이거랑 같은 뜻인데 조금 더 예의를 갖춘 거죠. 화장실 가고 또 제가 급할 때는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답할 때죠. 정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대답할 때 중요해요. 만약에 어, 그래, 괜찮았어? 하면은 yes일까요? no일까요? no 해야죠. 사용하라고 no, 한다면. 왜냐면은 do you mind라고 물어봤죠. 신경 쓰여? 라고 물어봤으니까 no, not at all. 해외 식당이든 몰이든 아니면 친구 집이 가든 어디 잠깐 그래도 내 집, 내 화장실이 아닌 이상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 여기서 좀 number two 해결해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take a dump here? 전 이 문장 인정할 수 없어요. 어, 저 진짜 죄송한데 여기서 똥 좀 싸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가장 맞는 문장은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이거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든 다 쓸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했죠? Do you mind 뒤에 ing가 오면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Do you mind getting some tissue for me? Do you mind getting some tissue for me? 친구가 막 야 나 지금 미치겠어. It's number two. Number two is here. Number two is here. What should I do? 하면은 Do you mind holding it? Do you mind holding it? 야 좀 참아. 왜냐면 지금은 살 수 없으니까. 안 돼, 우리 밀폐된 그쵸? 공간이야. 네. Do you mind holding it? Please hold it. 제가
좀 먼저 가도 될까요? 하면은 Do you mind if I go first? 하면 내가 좀 먼저 가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에 이어서 Do you mind if I go first? 얼마나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좀 더 네. 있어요. 저는 이거 군대에서 좀 써봤어요. 너무 애가 휘황찬란하게 야! 엄마! 좀 조용히 좀 알아! 되겠죠? Do you mind doing it quietly? 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방금 한국말로 아, 야, 좀, 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 느낌이 그냥 Do you mind?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지. 네. 뒤에 붙이는 게 없이 그냥 Do you mind? 네, 그럼 이제 네. 눈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Do you mind? Do you mind? Anyway, 여러분, 어떤가요? 바뀐 패턴 배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쓰기 좋은 패턴은 어떤 건지 꼭 댓글로 누가 이겼다를 남겨주시길 네. 바랍니다. 저 여기 좀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use your bathroom? 저 먼저 가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go first? 너무 맞는 문장인데 어떡하니? 저 틱톡 찍고 싶어갖고 그냥 오늘 살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추는 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요. 선생님 여러분 에일린 이름 말고 제 이름을 써야 에일린이 춤을 춥니다. Anyway. Bye. Bye guys. Bye.